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노이입니다. 저번에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키보드 뭐 쓰냐고 물어보시고 키보드 리뷰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. 방송에서는 이제 키보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유튜브에는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노이가 쓰는 키보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. 제 키보드가 뭐냐면요. 토플의 리얼보스 R2입니다. 이제 흰색하고 파란 색깔이 섞여 있는 건데요. 지금 근데 저도 어제 길드원 분이 키보드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막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제가 샀던 사이트도 가보고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거막 검색해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더 이상 품절이어서 팔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토플의 리어포스 R2 이거가 이제 시세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33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그 가격에 이제 못 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좀 사뿐하게 좀 보글보글 거리는 느낌. 되게 부드럽고 무접점입니다. 소리가 거의 안 나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한 달간 썼었던 키보드인데 10만원짜리인데요. 이건 콕스고요. 이것도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데 얘는 좀 퐁신퐁신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약간 좀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있는 건데 이게 좀 치는 맛은 이게 더 좋아요. 좀 재밌어요, 치는 맛이. 그리고 얘는 퐁신퐁신 거리는 느낌. 슬라임 만지는 느낌 든다고 해야 되나? 얘는 블랙을 샀는데 키보드 알맹이를 키캡을 바꿔가지고 알맹이만 핑크로 바꿨고 딸기 우유 색깔 바꿨는데 진짜 예쁘고요. 토플의 안 좋은 점이 키캡이 다른 일반 그런 키보드랑 호환이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토플의 전용 키캡을 따로 사야 되는데 존나 비싸요. 12만 원 이래요. 말도 안 되죠. 진짜 말도 안 돼요.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. 이게 지금 콕스 엔터 스페이스바. 약간 스페이스바가 약간 좀제 동생이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요, 이 새끼. 이거 좀잘안 눌려요. 이게 이 새끼 미친 새끼. 아니 미친 똘? 이게 뭐제 동생이 확실히 뭔 짓을 하긴 한것 같네요. 뭔 조각이 나오네? 들었더니. 어쨌든 동생이 잠깐 쓴다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들고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. 어쨌든 이런 느낌? 콕스 거랑 한번 콕스 앰프리스인가 엠버리스인가 엔데버인가 막 그거예요. 저는 이거랑 소리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? 10만원짜리와 33만원짜리의 차이. 근데 33만원짜리가 약간 높이가 키캡 높이가 진짜 낮아요. 그래가지고 적응하는데 전한달 정도 걸렸고 이게 보마가 이렇게 윗점을 하잖아요? 근데 윗점 키가 화살표 윗 방향 키가 진짜 높이가 얼마 없어. 그래가지고 자꾸 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를 누르게 되더라고. 옛날 키보드 쓰다가 이거 낮은 걸 쓰니까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루시드에서 많이 죽었어요. 이페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. 어쨌든 저는 이런 걸 쓰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
제 키보드 생긴 걸 보고 싶으시다면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제가 요거 뒤에 있는 요거가 제 키보드거든요. 근데 토플의 거 특징이 흰 색깔이 옛날 컴퓨터 그 회색 좀 약간 칙칙한 회색깔 도는 그거 아시죠? 그 예전에 가정통신문 그 뭐라고 하죠 그거? 그거 가정통신문 그 A4 용지도 안 하고 막 그 뭐라고 하지? 한지 같이 그 뭐라고 하죠? 갱지? 아무튼 그런 색깔, 갱지 같은 색깔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싫어가지고 키캡을 알아봤는데 키캡이 너무 비싸고 막 호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접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당시에 이거 살때 초록 색깔이 있었어요. 초록 색깔. 다 똑같은데 초록 색깔이야. 파란 색깔이 아니라. 제가 원래 그게 더 끌렸어요, 처음에. 왜냐면 좀 많이 없는 색깔이기도 하고 좀 희귀하고 좀비 브랜드 색깔이어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10키리스밖에 없는 거야. 나는 10키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. 난 모든 숫자를 칠때 이렇게 시드할 때 아니면은 막 계산기 두드릴 때나 그럴 때 무조건 다 10키 쪽에서 쓰기 때문에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란색을 했어요, 그 당시에. 지금 그 사이트가 지금 가니까 다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. 끝입니다. 네. 그럼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. 네,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바이오.